와, 이거 여러분들, 이거 나 어그로인 줄 알았거든? 이거 어떻게 발견한 거야? 용감한 쿠키의 관계도를 보면은 이 신쿠키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요? 아이를 누르면 오! 이게 신쿠키인 건가요? 오, 근데 뭔가 신선하다. 이게 뭐 스페셜 등급이면은 키티랑 미미랑 또 같은 급이잖아. 키티랑 미미랑 같은 급이면은 또막 콜라보 하나 본데 쿠키 로이드라는 뭐그뭐 만화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영화나 뭐 그런 게 있나요? 조합 보너스는 이게 뭐 약간 막 튜브 비슷한데 막 큐브인지 튜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막뭐 색깔이 알록달록하네요. 오, 신기한데? 밀가루와 설탕 대신 연과일로 이루어져 있다고? 근데 다 이거 뭐 어? 용구든 뭐든 다 연과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니야? 오븐도 반죽도 없이 이진법만으로 쿠키가 탄생하는 대사건이 발생. 이게 뭐 어디랑 콜라보하는 거지? 스페셜이면은? 한 번은 젤리를 찾다가 마녀의 집을 검색해버리는 통에 난리가 난 적도 있고 특별한 세계를 작은 문 하나로 넘나든다고 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펼쳐질지 아는 건 쿠키로이드뿐이야. 약간 좀 미스터리 느낌으로 약간 그 로봇 형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. 딥 시스터즈와 쿠키라냐? 예? 펫이 구글 포인트, 아! 어? 이거잖아, 이거잖아, 이거잖아! 오! 맞네! 펫이 뭔가 했더니 뭐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구글 포인트, 아! 그러게, 구글 플레이 스토어랑 콜라보하는 건가, 그러면은? 펫이, 그러네? 온 김에 추가 혜택 좀 받아야지. 제발! 500포인트! 500포인트! 아, 100포인트 나쁘지 않아요. 야, 아무튼 이 포인트죠. 구글 포인트. 이게 이제 펫이네, 그쵸? 오, 그러네. 똑같네. 오, 그러면 이제 구글 쪽이랑 콜라보 하나 봐요, 그쵸? 구글 뭐, 플레이스토어나 뭐 그런 데서 뭐 콜라보를 하는 것 같고, 어떻게 얻는지는 잘 모르겠는데, 뭐 키티 미미처럼 나올 수도 있고. 아, 그러게, 구글 대기업이랑 콜라보를. 와, 이게, 이거밖에 없죠, 근데. 막, 능력은 그냥 약간, 사진을 좀 유추해보면은, 능력은 내가 봤을 때, 막, 쿠키를 소환하는데, 저 쿠키들이 젤리일 거야, 아마. 그리고, 막, 트럼프 카드 같은 것도 소환한 것 같고, 뭐, 핸드폰, 막, 스마트폰인지 모르겠지만, 저거 그거 아니야? 이거 구글, 막, 다른 게임들 아니야, 이거? 이거 잠깐만. 아니 이거 구글에 있는 다른 게임들 아니에요? 아 이거 다 데브 게임이에요? 다 데브 게임들이야? 아 그건 몰랐네. 아 이거 다 데브 이분 뭐 카드 게임도 있어요 데브에? 이거는 뭐야? 오 이거 다 데브 게임이었구나. 데브 시스터즈에서 내놓은 게임. 이제 뭐 구글이랑 이번에 뭐 하는 거 같아요, 그쵸? 오. 신기한데? 아무튼 이거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뭐 핸드폰에서 예, 용감한 쿠키 관계도 여기 관계도 있죠? 관계도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신쿠키가 나온다고 해요. 약간 이제 구글 관련된 쿠키, 구글 관련된 펫인 것 같아요. 오, 되게 신기하다. 이 엄마 쿠키에도 있어? 오, 진짜네? 와, 이건 또 어떻게 찾았어? 와, 여기도 똑같겠죠? 이리로 봐도. 뭐, 일단은, 잠겨 있다고 떠 있고, 이엄마 쿠키 로봇의 관계도도 있네. 약간 같은 로봇이라 그런가? 사이보그도 있나? 사이보그도 있어, 사이보그도 있어. 약간 로봇이라면 관계도 다 있네. 또 로봇이 있나? 오, 근데, 신선해. 아무튼, 뭐, 스페셜 쿠키가 나왔을 때, 키티랑 미미 같은 경우도, 막, 1티어까지는 아니었고, 그냥 한 2, 3티어 정도로 나왔었고, 근데 보물이 그때 당시 좀 사기였거든요? 얘도 이제 막 같이 하면은 뭐 콜라보 하면은 보물도 같이 나올 수도 있는데, 스페셜 등급에. 아무튼 그 보물이 어떨지 모르겠지만, 아마 좀 특이한 보물이 나올 것 같고, 되게 기대가 되네요. 점수는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다. 아무튼 이제 뭐, 구글 콜라보 쿠키인 것 같아. 구글 플레이 콜라보 쿠키. 쿠키로이드.
아무튼 뭐 여기까지 알아봅시다. 훈련소도 있다고? 훈련소도 있다고? 맞아? 아, 훈련소는 없잖아. 훈련소는 없잖아. 나 근데 망고의 망고 음악 쿠키에 도전해야 되는데. 아무튼 여러분들 가볼게요. 뿅.